자, 이번 공격은 초콜릿님의 공격입니다. 상대방 배치가, 와, 상대방 몽땅쓰러님의 배치가, 와, 이 배치는 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비슷한 배치를 본 적은 있는데, 이 배치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기가 굉장히 민망해지는 배치인데, 좀, 약간 답이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배치거든요. 자, 그것에 대해서 초콜릿님은, 자, 마녀의 볼러. 자, 라이너 TV를 대표하는 고수 초콜릿님이거든요. 자, 김정리 깔끔하죠? 아, 이동마법. 자,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느냐 는 건데요. 일단 쉬워 보이지 않는데 들어갑니까? 들어갔습니다. 야, 이거를 이렇게 김정리를 해서 중앙으로 들어갑니다. 야, 초콜릿님 미쳤어요. 야, 이게 이렇게 되는군요. 저는 이게 진짜 될까 싶었는데, 마녀를 사이드로, 그 다음에 퀸이를 또 다른 한쪽의 사이드로 보내서 길 정리를 한 다음에 중앙으로 볼러가 이동마법 타고 들어가는, 아, 이런 그림이 나올 거라고는 저도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 69%. 아, 아깝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인페르노 타워의 위치가 독이 돼버린 거죠. 네, 볼러가 여기서 마을에 가는 쳐버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보질 못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자면 이 공략법이 대단했던 게, 자, 일단 퀸힐은 여기서 이쪽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죠? 혹은 여기를 이렇게 부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마녀랑 볼러가 여기로 가는 거죠. 그렇게 진행하고 중앙으로 가니까 볼러들이 중앙의 길을 넘어서 가운데를 쳐버리는 이런 그림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훌륭했습니다. 네, 역시 초콜릿이죠. 네, 초콜릿님의 공격. 네, 초콜릿님의 공격 3별 완파로 끝나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대편의 공격이죠. 이훈님. 네, 상대편 클래시 오브 코리아의 이훈님의 공격입니다. 자, 방어하고 있는 거는 나모님이고요. 나모님의 배치, 자, 굉장히 강렬해 보이는 배치죠. 일단 들어가는 데 있어서 벽만 지금 한 4겹 정도 있거든요. 이 4겹이면은 지진마법에다가 이동마법까지 해야 겨우 여기가 뚫린다는 얘긴데, 네, 굉장히 쉽지 않은 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동마법. 자, 위치가 예사롭지 않아요. 한방에 건너가 버리겠다. 자, 드래곤. 드래곤입니다. 아, 이거 제가 볼 때는 지원을 잘못 받으신 것 같아요, 이웃님이. 자, 분노마법. 와, 여기서 얼리기 워든 스킬. 완벽한데요. 자, 바바킹도 만렙이고 아츠킨도 만렙이고 너무 잘하십니다. 동마법 뿌리고요. 와, 이거는 분노마법. 야, 와, 정말 아까 드래곤 나왔는데 정말 솔직히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드래곤이 아니라 다른 유닛을 받아오셨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아, 이별이 되는군요, 이게. 야, 대단합니다. 아래쪽에 아처도 있습니다. 아처가 이것까지 부술 것 같네요. 야, 이훈님의 공격이었습니다. 야, 네, 이번 클래식 오브 코리아님들이 진짜 잘하실 거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정말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시네요. 네, 마을의관 깨러 들어가는 거 진짜 좀 놀랬습니다. 네, 끝까지 부수는 거 끝까지 확인하고 나가시는, 어떻게든 이걸 늘려야 되니까요. 네, 멋진 모습입니다. 좋습니다. 이웃님의 공격이었습니다. 자, 방금 강력한 공격을 쏟아부었던 이훈님에 대해서 이번엔 봉다리님의 공격입니다. 자, 퀸일. 자, 11월 풀바운타끼리의 대결이기 때문에, 자, 진짜 완판은 쉽지 않고요. 1별만 해도 잘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핵심은 어떻게 2별을 하느냐가 되는 겁니다. 자, 약간 실수가 있었어요. 자, 이동 마법 깔고 들어갑니다. 오, 잘했는데요? 자, 싱글 임패 벽을 부수고 들어가죠. 얻은 스킬 얼리는 게 살짝 실패했기 때문에. 아, 대단합니다. 아, 너무 잘하네요. 하지만 싱글 임패의 힘에 무참히 무너져버리고 마는 볼러들. 네, 봉다리님의 공격 58% 2별로 끝이 났습니다. 정말 멋진 공격이었습니다. 자, 클래시 오브 코리아의 라라님 3번이십니다 그리고 나모님, 네, 이쪽 라이너TV 쪽에 3번이신데요 아, 라라님의 이 배치랑 이 완벽하게 업글된 이런 마을을 보니까 마음이 정화되는 것 같아요. 네, 너무 멋진 배치입니다. 자, 분노를 넣어야 되겠죠? 와, 분노 위치가 너무 좋아요 지금. 네, 분노를 딱 집어넣을 때 그 분노를 찍는 그 위치가, 네, 너무 좋습니다. 역시 나모님의 내공을 느낄 수 있는 장면이죠. 자, 바람방축에 밀리면서도 문제없이 진행하고요. 스킬이죠? 그렇죠. 여기서 분노인가요? 아오, 워드 스킬. 와, 와, 방금 죽는 거 아닌가 했는데 워드 스킬이 너무 절묘했어요 이게. 왜냐면 대공포에 맞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자, 여기로 길 정리 들어갑니다. 동마법 얼렸어요. 자, 이동 두 개 깔고 들어갑니다. 자, 마법을 너무 많이 난사했거든요. 더 이상 남은 마법이 없거든요. 자, 마을에 간 눈앞에 있는데 이게 과연
자, 퀸이, 퀸이 살아있어요, 퀸이! 퀸! 오! 와! 와, 대단해요. 1초 차였어요. 와, 딜이 한 방이라도 덜 들어갔으면은 못 깰 뻔했습니다. 야, 나뭇잎의 공격 기가 막혔네요. 초반에 길 정리 예쁘게 하고, 그리고 그만큼 나뭇잎이 이렇게 애를 먹을 만큼 라라님의 배치가 좋았다라는 겁니다. 네, 과연 대단한 클래시 오브 코리아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 이거 진짜 이거 정말 대단했어요. 아슬아슬했죠. 나뭇잎의 공격이었습니다. 나뭇잎의 공격은 3별 완파로 끝이 났습니다. 자, 이번에 보여드릴 공격은 상대방 경민님. 네, 6번 경민님께서 우리 7번 리준TV님에게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와, 퀸하고 킹이 다 만렙이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자, 너무나 뛰어난 실력 보여주고 계신데요. 아, 분노마법 환상적이죠. 클래시 오브 클랜은 그런 겁니다. 이렇게 분노마법 위치라든지 독마법을 쓰는 타이밍, 아처퀸의 스킬을 누르는 이런 타이밍을 실수 없이 해내는 거, 그게 크로커를 잘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죠. 네, 경민님 공격을 보면서 제가 그런 걸 배운 것 같네요. 아, 벽 잘 부셨죠? 박격포에 의한 데미지가 있었는데도 벽이 잘 부서졌습니다. 자, 이 정도면 안 죽어요. 이 정도면 퀸이 안 죽습니다. 네, 독실 포트에 맞아도 안 죽습니다. 이제 죽겠네요, 임페로노 때문에. 와, 스킬로 버티는 모습. 자, 워든 스킬. 와, 워든 스킬 너무 좋았다. 이동마법. 와, 퀸 살았어요, 퀸 살았어요. 와, 말도 안 돼. 와, 이거를 얼리고요. 분노 한번 또 쓰나요? 분노가 또 있어. 분노가 또 있어. 마녀 때문에 임페로노가 작동을 못했어요. 와, 마녀가 임페로노를 잠가놨습니다. 와, 이 마녀 몇 기가 이런 활약을, 마녀를 잡을 수가 없네요. 와, 대단합니다. 허허. 네, 굉장히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경민님의 공격입니다. 리준TV님은 완파를 해버리는군요. 네, 클래시 오브 클리어 경민님의 멋진 공격이었습니다. 자, 라이너와 함께하는 클래시 오브 클랜 클랜전 시리즈 63-61, 14분 남은 지금 63-61의 어마어마한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상대방 분은 은정님이시고요. 자, 완파를 하기 위해 들어왔을 것이고, 완파를 하게 되면 아, 동마법이 무섭습니다. 자, 스킬까지 깔끔하게 정리를 해버리는데요. 자, 사실상 구홀이 분노마법을 동반한
30레벨의 퀸이를 막는 방법이라는 거는 존재할 수, 자, 여기서 분노가 들어가면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분노가 늦게 들어가면 막힙니다. 분노, 안 들어가나요? 자, 이러면 막을 수 있어요. 퀸이를 막을 수 있어요! 와, 다행이다. 진짜 분노 마법 안 써서. 상대방이 분노 마법 썼으면 이거는 완파되는 건데, 다행입니다. 자, 은정님의 어떤 다른 노름수가 있나요? 그보다는 볼러에게 힘을 쏟겠다. 퀸일은, 퀸일은 거둘 뿐! 야, 이거! 놀랍습니다. 제 예상을 넘어서는 공격력. 어, 놀랍네요. 이런 게 가능합니까? 자, 하지만 완파는 계속된 점핑 트랩 때문에 요거는, 네, 완파까지는 안 날 것 같죠? 네. 아, 은정님께서 정말 잘하셨는데, 여기서 이동 마법을 두 개를 깔면서 그런 공격으로 나올 거라고는 저도 생각을 못 했습니다. 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안녕님의 배치가 워낙 넓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중간중간 벽들이 있기 때문에, 잘 막아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저 그나마 이것도 시간이 많이 있었으면 모르겠네요. 이거 모르겠네요, 진짜. 네, 은정님의 공격이었습니다. 역시 강력한 한국클랜. 자, 한국클랜은 역시 강력합니다. 63대 61. 가까스로 앞서고 있는 라이너 TV의 모습. 악마양 2님의 공격 진행되고 있고요. 네, 우리 팀은 공격을 거의 다 사용했고, 네, 상대 팀도 공격을 거의 다 사용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공격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원한 보릴러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악마양 2님 한번 볼까요? 자, 퀸으로 상대 퀸을 제거한 것도 아니고 이거 좀 약간 애매해요. 자, 바람방출기 방향입니다. 아무리 9홀이라 그래도, 아무리 9홀이 라버를 절대 막을 수 없다. 9홀은 라버를 막을 수 없다. 이게 정석이라고 할지라도 이거는 너무 막 들어간 건데요. 자, 이거는 좀 애매합니다. 아, 하지만 퀸이 잡혔고. 자, 페인은 이런 거라고 봅니다. 물론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만, 일단 바람방출기 방향으로 들어간 게 컸고, 아초킨 안 잡았고요. 네, 요런 게 이제 크지 않았나. 자, 그래도 완파가 됩니까?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자, 완파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라바 하운드가 워낙 셌어요. 워낙 강했습니다. 아, 역시. 역시 안 되는 거죠. 9홀은. 9홀로는 막을 수가 없다. 9홀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9홀은 안 돼요. 9홀은 안 됩니다. 자, 완파입니다. 다소 방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것조차 악마양님의 계산일 수도 있겠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거 완파가 약간 애매하거든요. 아, 터졌어! 와, 세상에, 하늘이 높네. 자, 하늘이 높고 있어요. 완파를 하라고 하늘이 밀어줬어요. 라바 하운드를 일부러 터트려줬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모자랍니다. 아, 시간이. 아, 너무 잘했는데. 아, 너무 잘했는데 시간이 모자라네요. 자, 라이너와 함께하는 클래시 오브 클랜 클랜저 시리즈 63대 61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끝나지 않았고요. 네, 계속해서 더 열심히 해서 어떻게든, 네, 확실한 승리를 따내기로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너무 잘하고요. 그리고 우리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서로 이제 공격을 막 주고받으면서, 네, 이렇게 치열한 승부를 해서 진짜 별 한 개, 두 개 차이로 승부가 난다는 거는 그만큼 클래시 오브 코리아 님들이 잘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63대 61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4분 남은 가운데 마르지엘라님의 공격입니다. 자, 퀸일 분노. 아, 잘 들어갔죠? 아름다웠죠, 방금. 위기를 극복해내는 퀸일 퀸일 분노였습니다. 자, 벽 뚫는 거는 좀 실패를 했는데, 아무튼 퀸일은, 자, 굉장히 안정된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길 정리를 차근차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동마법. 아, 분노 넣어야 돼요. 아, 자, 스킬 썼고 분노. 어우, 좋아요. 오, 대박입니다. 자, 마르지엘라님 지금 흐름이 좋습니다. 발키리. 아, 발키리. 와, 이 동마법 장난 아니에요. 자, 이렇게 되면은, 와, 이렇게 되면 완파로 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자, 일단 퀸이를 막을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지금 방어타워에 배치된 모양으로 봐서는 퀸이를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각계격파 깔끔하게 각계격파 당하는 느낌이고요. 자, 근데 저 대형 석고인 또 문제입니다. 자, 지금 이 바바킹은 스킬이 남아있어요. 스킬수가 안으로 들어가는 바바킹. 벽도 금방 부수고 대형 석궁 깔끔하게 정리. 마르지엘라님의 공격 3별 완파로 끝납니다. 자, 이걸로 인해서 64대 61, 3개 차이로 앞서가고 있고요. 자, 여기서, 와, 상대방 12번 11번 자, 이때를 기다렸다, 역전의 순간을 기다렸다 라는 거거든요. 와, 11 12번 자, 역전을 하겠다. 와, 대단합니다. 이런 노림수가 있었어요. 야, 발키리. 잠깐만요, 저 제대로 준비가 안 됐는데요. 자, 그 다음에 12번 아, 여기는 공격이 막혔습니다. 자, 여기는 공격이 좀 막힌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이 어디까지 따라올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도 안전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10번이 떴는데 굉장히 안전한 선택. 네, 너무 23번 이런 건 너무 낮고요. 네. 여기서 골라야 되겠는데요. 네, 나그네님을 공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남은 공격 시간 많지 않기 때문에 나그네님을 공격. 자, 됐습니다. 자, 겨우 들어왔어요. 가까스로 들어왔어요. 아, 근데 여기는 완파를 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은 보도록 합시다. 자, 자, 퀸이를 이쪽 방향으로 집어넣고.
얼리고 동마법 회복. 자, 지금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자, 나쁘지 않은 걸로 보이는 라이너의 흐름입니다. 완파인가요? 아, 완파 안 닿을 것 같은데. 이 아래 이것 때문에. 아, 시간이 충분하네요. 시간이 충분하네요. 아, 네, 다행입니다. 벽도 열렸고요. 다행입니다. 상대가 대포를 개조를 해서, 개조 안 한 대포였으면은 좀, 개조를 해서 다행입니다. 저게 아무래도 사거리도 짧고. 네. 워든이 때려도 반응을 못하는 대포죠. 됐습니다. 자, 저는 안정적으로 하향 지원을 해서 별을 떼었고요. 일단 한 발짝이라도 더 도망가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 결과가 지금 나올 텐데요. 그렇습니다. 상대방도 한 발짝 다가왔었네요. 62개. 자, 65대 62. 네, 65대 62. 마지막 공격으로 한 발짝 물러나는데, 도망가는데 성공하면서 거리를 조금 더 벌렸습니다. 하지만 종합파괴율로 봐서는, 네, 상대방 클래시 오브 코리안 님들도 전혀 밀리지 않는 멋진 공격과 멋진 실력을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네, 우리는 3연승을 향해 달려가게 됐고요. 자, 네, 이렇게 돼서 216승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그러면 다음 편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